전어 대가리에는 깨가 세 마리 들었다. 그만큼 고소하다. 90월이면 전어가 한껏 기름이 오릅니다. 하도 고소해서 집 나간 며느리,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고 하죠. 올가을엔 아예 전어가 집을 나갔습니다. 무지막지한 폭염에 씨가 말랐답니다. 10월 중순 한계령에 진달래, 화천에 철쭉이 피었습니다. 꽃들도 철 모르는 더위에 얼이 빠진 모양입니다.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은 철없던 시절에 들은 노래. 세상 모르다, 철없다, 철 모르다, 철부지, 철딱서니. 붙여 쓰는 한 단어들입니다. 순 우리말 철은 계절, 그리고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뜻합니다. 아무리 철을 모르기로 벌써부터 롱패딩을 챙기는 데가 있답니다.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다. 11월 2일 집회를 시작으로 성남 민심을 확인시켜주겠다. 거리로 나가 겨우내 투쟁하겠답니다. 국정농단 탄핵 시위 이래 7년 만에 본격적인 장기 장외 투쟁에 나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은 직후 방탄성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6월엔 해병대원 특검법 집회를 열었죠. 11월 초 집회는 김건희 여사 규탄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미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외치는 소리가 공공연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과 하순에는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두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왜 벌써부터 롱패딩을 챙기는 건지 알 것 같습니다. 한국적 롱패딩은 김밥 패딩으로 불립니다. 검정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검정은 공포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화가 마티스는 검정색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You never win with violence, Tony. You only win when you maintain your dignity. Dignity always prevails. 현대의 묵시록으로 불리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주장, 너무 많은 욕심, 너무나 부족한 사과나무, 너무 많은 헛소리. 너무 많은 롱패딩, 너무 많은 오리와 거위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사과나무는 없습니다. 10월 21일 앵커 칼럼 오늘, 철 모르는 롱패딩이었습니다.